이게 뭐 베이컨만 훈제 그거 만든 거죠. 저, 야 이거 데코야 데코 데 토킹 위한 데코. 뭐예요 이런 거? 어디서 나온 어디서 구경하다가. 아니 그럼 진구는 그래도 나이가 20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지금 20대 그건데. 그래서 여기 왜 꼈냐고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? 그것도 궁금하지. 우리의 이렇게 뭐랄까 좀 희망차지 않은 이 어떤 어떻게 보면 한 15년 후 뭐가 희망이 안 차? 뭐가? 조금 얘한테 어? 약간 나도 어른들이 언니들이 막 어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야 누가 놓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. 너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그놈의 사랑이 눈물하고 덮어주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막 사랑이 허우적거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막 이럴 때 사람이 전부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. 왜 이렇게 뭐랄까 시니컬해졌을까? 근데 이제 약간 들어보니까 그게 시니컬이 아니고 진리가 있긴 아 진짜? 내일부터 잘해야지 사랑도 많이 받고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알차야 되잖아요 뭐든 어쨌든 간에. 들으면 너도 약간 잘 모르겠지 뭔지. 근데 진구는 저번에 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빨리 한다 그랬어. 좋은 사람. 아니 언제 정도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구체적으로는 않은데 그 뭔가 좀 왜 이렇게 송동희 선배님도 그렇고 막 예쁘게 막 가족 이렇게 살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와 나도 빨리 차라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. 자연스러운 거야. 그땐 나 그렇게 생각해. 그때 되면 이제 아 뭐였나 알 것 같다. 그래갖고 그냥 덜커덕 어떻게 그냥 아이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결혼하고. 못 모를 때 훅 가는 것 같아. 여자애들도 그래요. 아 진짜? 누가 딱 차가는 것처럼 못 모를 때 후루룩 가고 이렇게 약간 내가 내 거 할 일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 딱 차리면 이미 너무 시간이 가까이 가 있는 거야. 우와 되게 많이 지났네? 다 갔네? 뭐 내지는 갔다 왔네? 막 애들이 막 이래. 그래도 친구분은 좀 난 저 누나하고 형보다는 빨리 좀 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.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. 왜냐면 그래? 되게 아기 때부터 이래가지고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? 그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첫사랑이나 이런 것도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니지 사랑. 너 해봤니? 해봤지. 사랑. 너 해봤니? 해봤지. 아 혼자 짝사랑을 해봤죠. 아 이것 봐요. 뭐 태술로잖아 지금. 그치? 진짜? 네, 저도 정식적인 연애는 해본 적이 없어요. 우리보다 더 불쌍하네요 얘가. 얘가 어떻게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 너는 나보다 더 급해. 너는 나보다 더 급해. 근데 저는 그건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풍성해져서 시인이 되고 대중가요 가사가 다 네 얘기 같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면서 뭔가 아 너무 아름다워 하루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뭔가 좀 그러면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인간화돼가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거 어쩌자는 저요? 그거 어쩌자는 세상의 쓴맛을 알아 상처만 남았어요 세상의 쓴맛을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그래 무서운 얘기네요 세상의 쓴맛을 아는 게 행복한 거야 왜? 굳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나? 형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사랑은 영원한 것, 뭐 책에 써 있는 걸 갖다가 딱 본다고 해서 자기가 느껴본 게 아니잖아. 배우가 그런 거잖아. 그냥 네가 마음으로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. 너 아무것도 모르고선 어떻게 그거해? 그래. 야 우리도 안 죽어봤지만 죽는 연기 하거든. 죽는 연기? 네가 죽이는 연기만 해봤지. 형 나도 많이 죽어 또 나도 근데 안 죽어봤는데 죽는 연기 해. 사랑 안 해봤어도 사랑하는 연기할 수 있는데 그걸 더 깊이 하기를 바란다. 느껴서. 저도 그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일부터 넌 여기 오지 말고 여기 거기로 가. 거기 어디야 그거. 뭐 있잖아 왜. 커플 해주는 거. 부산은 정충가래. 아니 거기 가면 얘는 아들이야. 거기 가면 아들이고. 부산 정충가래. 아, 좀 이런 게 더 좋은데. 어?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어깨가 결리고 그러면서 진짜 경직돼 있으니까 인생이. 아우.
맛있겠다. 형, 근데 이거 고기 이름이 왜 토마호크예요? 토마호크가 아마 그 원신 뭐였더라? 도끼일걸요? 도끼. 맞아, 맞아. 이 칼로 써는 맛이 육즙. 자. 자. 어디요? 어거지로 막 짜는 거 아니에요? 육즙이 나오기에는 빠졌어. 자. 얘네 기름. 어, 나오네. 나오잖아. 나오네. 야. 이거 봐. 나와, 나와. 야, 가자. 국 짜니까 나오네. 맛이 진짜 다르다, 아까랑. 그래? 완전히 또 틀리지? 구미가 네. 달라서 그런가? 그렇기도 하고 담백해. 위에만 있는. 맛있었는데. 하나 드세요. 형도 하나 드시죠. 아니야. 난 너희들이 먹는 거. 먹는 거 보는 게 좋아요? 웃으면서 진짜 한번 웃어봐. 진짜 나 진짜 너 웃는 거 보고 싶다. 봐봐요. 저 갈치를 구워 먹어보지 못했다는 게 참. 아 거주 아니 그거 줄 수 있어. 또 여기다 굽는데. 내 불러서 이걸 어떻게 굽지? 하나만 구워볼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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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자 일단 요거 두 개. 난 이런 게 좋아. 어떤 거? 예. 됐어. 두꺼워서. 익네 그래도. 이거 근데 좀 정리를 할까 그래도? 그래 이거 정리를 해놓는 게 나아요. 설거지 할까? 내가 하고 있을게요 오빠. 설거지를? 저거를 정리해서 줘봐. 잠깐만. 네. 설거지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? 그럼 뭐든지 하면 돼. 불 좀 켤까요, 여기? 여기? 불 이걸로 켜는 거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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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! Yeah. 와, 이뻐. Come on, baby. 구리무. 좋지? 잠깐만, 세제가? 밑에 있을 때 저 알아요, 어디 알아, 있는지. 알아, 알아? 야, 효진 제대로다. 형, 효진이가 설거지를 안 돼. 효진아! 에? 아니야 아니야 그 설거지 저기 효진 저기 뭐야 효진이가 잘해. 내가 해도 되는데. 근데 네가 손이 빠르네 확실히. 아, 손이 빠르고 난 솔직히 설거지 되게 좋아해. 이런 걸 보면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만 막 계속 들어. 그지 뭔가를 깨끗하게 딱 돼 있어야 기분 정리 정돈 좋고. 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거든 나는. 얼마나 좋아, 그쵸? 나도 그런데. 오빠도 그래요? 집에서 청소하느라고 봤고. 우리는 나도 청소하느라고 봤고. 하루 종일 나보고 우리 엄마도 너는 살이 찔 리가 없어. 맞아. 가만히 있질 않는데. 됐어. 우리 깔끔히. 이게 불이 하도 잘 안 나오니까 또 안 나온다 이렇게. 빨리 급한 마음. 이제 그만해. 급한 마음, 급한 마음. 이제 그만해 물. 끝. 어, 피니쉬. 저 바깥에다 놔뒀거든? 그냥 여기다 놔둘게요 오빠 그럼.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. 네. 네.
아 신혼 같다. 신혼이에요. 아 신혼이에요? 네. 아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. 아니요 아니요. 어. 우리도 신혼이에요. 아 아니,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용기 있으시다. 네, 축하드려요. 용기 있으시다. 야 근데 너네 진짜 어울린다. 그쵸. 야 혜진 앉아봐. 와 이건네. 야 여기 숯이 되게 잘 붙는다. 야, 그쵸. 뒤집자 이제. 뒤집어요. 뒤집어. 와, 생선 굽는 냄새. 알치가 비 만에 살 터지는 거 봤어?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아, 진짜 갈치 깡패. 진짜 이 정도면. 여기 한번 봐봐요. 응? 하나, 둘, 셋. 찍었어? 우와. 와. 와. 다 된 걸? 오케이. 자, 친구야. 네. 먹어 봐. 맛. 아니야, 나 봐라 봐라. 아이. 자. 자. 와. 와. 제대로다. 숯불 굴렸네. 와, 갈치 한 볼테이가 이 정도다. 가면서 뭘 보고. 고맙다래라고. 야, 불이야. 이거. 막 고맙단 말이라고. 자. 와. 이 짜투리 먹지 마. 여진아. 네. 아, 자, 들어. 내가 올려줄게. 응. 속이 진짜 촉촉해. 여기 다 이건 속이야. 진짜 갈치 자, 자. 스테이크다. 와, 갈치 이렇게 맛있어? 이거 맛있다! 오빠, 이거 자, 내 동생! 자, 진짜 너는 주기 싫어. 맛있어. 껍질 진짜 맛있어. 아 근데 되게 담백하다, 진짜. 네. 진짜 굉장히 담백하다. 이게 여기다 구워서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. 와, 어때, 너네? 야, 여기 써 있어. 자, 갈치를 이렇게 입에 한가득 넣을 수 있다고? 이렇게? 그치? 그러니까요. 갈치만. 자, 들어. 내가 올려줄게. 속이 진짜 촉촉해요. 야, 근데 맛있긴 하다. 그러니까요. 담백해. 일단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. 깜깜해갖고 안 보여. 이걸 알파파라 그러더만. 빗소리, 파도소리. 뇌에 그렇게 좋다고. 배부르다, 진짜. 진짜 배부르고, 그치? 네. 좋지? 어휴, 세상에. 빨리 자야 내일 뭐를 한 거 아니야? 어, 좋다. 이제 자자. 아니야, 이제 여진아 이쪽하고 이쪽하고. 우리가 머리를 이쪽으로 둘 테니까 그래, 만약에 혹시라도 코를 본다면 그쪽으로. 여기가 좀 더 낮아. 낮아. 얘가 나. 얘가 여기서 자는 게 나아요. 그럼 아니, 네가 여기서 자도 돼. No, no, no. 아, 진짜 저렇게 착한 후배가 어디 있어. 그 위에 매트리스가 여유분이 여기 있어요. 제가 내려드릴게요.
러시아. 어머. 잡아줘, 잡아줘. 됐니? 일단 이렇게 몸을 뉘어서 들어가. 야, 너 날씬하다. 야, 근데 거기서 뒤집을 수 있니? 머리가 뒤집을 수 있어요. 야, 머리가 이쪽인데도 그쪽 괜찮니? 더 좋대. 그래? 안으리 보여서. 한번 돌아볼게요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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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여기 근데 팔이 얘네들 미쳤나 봐. 나가고 싶어. 야, 니네 한 마리 저기 넣어볼까? 파, 저 팔이 한 마리 있어, 지금. 얘네 세 마리가 야, 이거 있는데 있잖아, 이거 어떻게 한다고? 전기파리채요? 전기파리채. 야, 저 그래, 저기. 밑에 봐봐. 점프하고 있지? 있어? 얘네 나가고 싶은 거 같아. 창문 열... 열면. 아, 불 끄고 열어야 돼, 열면. 불 좀 꺼줘봐. 네. 나가! 얘들아, 나가. 불 쳐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와, 이거 진짜 여기 진짜 잘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? 대단. 야, 효진아. 네? 불편하면은 얘기해. 너 여기서 자. 내가 오늘 자보고 안 되겠다. 그러면 오빠들을 부를 거예요.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저 여기 못 자겠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불러. 다 된 거죠? 다 됐지? 눕자, 이제. 응, 오빠네 꺼도 돼요. 잘 자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그래, 그런 거야. 이게 웬일이야. 이 좁은 데서 다 같이 자다니, 셋이서. 이게 추억이다.